숙소에 아침 풍경인데 오토바이가 9대가 주차돼 있고 집 밤새도록 이통 게임이라고 뭐 파티를 하는 흔적들이 있고. 아, 이제 거꾸로 불면역증 상태가 지금 좀또안 좋아서 아 걱정이네. 좀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면 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. 그렇습니까? 테이블에서 자고 있는데. 오늘은 여기 벤치에 앉아서 자는 개들이 많네요. 개들 두 마리. 길에서 자는 애들. 놀래래요. 냉수 먹이 줬는데 어미가 혼자 다 먹네. 애들도 좀 주지. 어? 씨도 씹어 먹는다 얘는. 어, 장난 아니네. 야, 어미가 근데 너무 수이 많다. 주니까 그런가. 어이구, 배터리 먹는데, 새끼 거를. 아이, 많이 못 가져와서 미안하다. 어, 장난 아니네, 애들이. 아, 또 비가 한 방울씩 또 내리는데, 불안하게. 안 되는데, 아. 지금 보면은, 길거리에, 개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거 개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한국에는 길거리에 개들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그냥 입양하는 사람 없으면 다 안락사 시켜버리잖아요. 지금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자유롭게 개들도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고 사람들도 개들한테 신경 안 쓰고 서로서로 그냥 무관심한 듯 하면서 서로 짖지도 않고. 아, 사람은 원래 안 짖지. 걔도 사람한테 거의 안 짖어요. 안 짖어요. 거기다가 뭐 먹을 거 달라고 쫓아다니는 놈도 없고. 또 어떤 아들은 뭐 삐쩍 말라고 불쌍한 애들도 있고 한데 뭐 그래도 뭐 다 그냥 각자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 인생이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그 좀 개들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약간 불쌍한 면도 있고 근데 되게 자유로워 보여. 그냥 막 길바닥에 막 아무데나 자고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는 놈도 있고. 그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필리핀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도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은 되게 통제되어 있는 근데 통제되어 있는 삶을 많이 사니까 진짜 뭐 길거리에 그렇게 배회하면 잡아다가 안락사 시켜버리잖아요. 개들도 대신 이제 겉보기에는 뭔가 좀 깨끗하고 잘 살아 보이긴 하지만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편안해 보이고 그냥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냥 좀 그리고 뭐 좀 사람들이 다 표정들이 또 밝고 해맑고 어른들도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되게 좀 자유로워 보여요. 필리핀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그런 걸 떠나서 한국의 사람들은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. 뭔가 통제를 안 해도 길거리 돌아다니면 뭔가 남의 시선 때문에라도 통제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잖아. 한국은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개가 자유롭게 사는 건 태국에서도 못 봤는데 필리핀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개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
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사는 거는. 이거 개 한 마리. 남의 집 앞에 개 한 마리. 아침에 파나사마 비치의 풍경입니다. 이 지금 벌써, 네? 벌써 워터파크 개장이에요. 아, 이거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아무래도 지금 비는 그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산호해변 쪽으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. 또 금방 개가 한 마리 자리 잡으시고. 아, 예, 똑똑하는데. 여기도 한 마리 있고, 여기도 한 마리 있고. 얘들은 길거리 개가 아닌데, 여기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그냥 밖에 저렇게 막 풀어놓더라고. 잊어먹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써. 그렇지. 지들이 알아서 집에서 찾아오나봐. 나왔어. 여긴데, 이 집에 있는 거 처음 보는데. 여기 그건데. 너희 집인데. 아, 여기도 이제 스노클링 장사를 하네. 너희 집도. 아, 이쪽도 이제 또, 예? 산호들이 또 파괴되겠는데. 아, 남아 안 돼서 이거 또. 아, 불타났네, 이제. 벌써 많이 계세요, 지금.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. 우아하게 주무시고 계시네. 뭐 이런 거. 아, 뭔가 이까지만 딱 오면 저쪽, 뒤쪽 부분은 마치 그냥 속세가 된 것 같아. 그냥 다 배경으로 사라져버리네, 저기. 와. 아, 여기 어저께 하루 못 왔더니 좀 벌써 그립던데. 오늘 근데 파도가 세가지고, 아, 파도가 세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. 파도가 세면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나? 진입만 잘하면 많이 갈 수 있는데. 배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, 배가 갈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. 아, 또 사고 하나 쳤어. 가방 끈이 끊은 거 있어. 아, 참. 이제 여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, 그래도. 아, 그래도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, 큰일 났네. 오늘 그래, 좀, 바나나에다가, 망고에다가, 물까지 막 꽉 담아가지고, 너무 많이 담았어. 아, 아, 욕심이네, 욕심. 욕심을 버려야 돼. 아. 일단, 지금, 고프로 액정도, 후면 액정도 지금 상처 안 있고, 파고가 끊이지 않는구나. 하여튼, 여행지에 오면 이래요, 항상. 경치가 좋으니까 막 경치나 감상해야지. 그리고 비가 지금 조금씩 뿌리고 있어가지고. 아, 이것도 고민되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염소가 망고 씨까지 먹어버리던데. 이게 좀 굶은 염소 같기도 하고. 살은 좀 있어 보이던데. 근데 어저께 여기 바닷가에 돌아다니는 염소들은 씨나 먹었거든요. 아, 이 생활불가 약간 걱정이 되네. 목구멍, 그 큰 씨가 목구멍에 넘어가나. 그리고 목구멍에 삼켰다고 해도 나중에 대변 들 때 좀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텐데. 너무 커가지고. 아, 괜히 걱정되네. 어, 저쪽에 있네, 건너에. 아, 오늘 좀 파도가 좀 세서 나가는 게 조금 힘든데, 오늘 저쪽에 하얀 배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, 저쪽에 파란 배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. 어, 저번에 갔던 곳인데, 저쪽에 파란 배 있는 쪽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저쪽이 뭐 있는지 궁금해. 이따 입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술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좀 멀쩡하죠? 어.
1km 한 것 같은데 오늘 거북이는 못 봤는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조금 위험해요. 물도 조금 무거워. 거북이는 못 봤는데 바다뱀 큰 걸 한 마리 봐가지고 바다뱀이 옛날에는 무슨 건지 몰랐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바다뱀이 되게 코뿌라 깔아서 되게 위험하다 하더라고. 그래서 조금 바다뱀 봤을 때 좀 긴장했어요. 지금까지 본 바다뱀 중에 제일 크더라고. 태국에서도 푸켓에서도 바다뱀 한 두 마리 보긴 봤는데 그 바다뱀들은 되게 작았는데 아무튼 바다 속에 이쪽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진짜 깎여진 절벽 모양도 너무 예쁘고 비스듬하게 깎여진 절벽도 그 중간중간에 다 상어들이랑 물고기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제 비는 그쳤고 중심으로 아까 산 어저께 산 바나나를 좀 먹어보고 생각했는데 이 바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긴 거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이런 바나나 처음 먹는데 무식하게 생겼는데 맛도 되게 특이해요. 지금 아직 덜 익어가지고 약간 쓰득쓰득한 맛이 조금 나긴 하지만 대단하게 될 정도로 익으면 맛이 진짜 완전 화이트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달아요. 잘라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에도 되게 예쁘거든요.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일반 바나나랑 약간 달라요. 맛도 좀 다르고 뭐랄까 훨씬 야생에 있는 바나나 같은 느낌이랄까. 태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바나나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여기 필리핀에만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제 입맛에는 잘 맞아요. 이게 조그만 바나나라든지 일반적으로 생긴 바나나가 오히려 더 비싸요. 그래서. 근데 그거는 그냥 먹어보면 바나나구나 하는 느낌인데 이거 달라요. 느낌. 점심시간에 또 망고 깎고 있어요. 지금 거의 뭐 망고 깎는 게 직업이네 지금. 이거 망고 깎아가지고 파는 장사 될 것 같아요. 파도 망고를 많이 깎아가지고. 태국에 있을 때 망고 깎아서 파는 과일 장사를 숙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씩 봤는데 제가 깎는 속도하고 비슷하던데 이런 식으로 안 깎아요. 그냥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으셔가지고 망고 껍질은 질겨서 잘 안 끊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안 끊고 이렇게 자르기가 쉬워요. 칼집을 내주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.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.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바람이 너무 강해. 시야도 너무 잘 나오고. 이상하게 방에서 자고 있는 게 없네. 여기 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.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이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더라고, 배를. 보통은, 얘들은, 보통은 사람들이 여기 막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오시네, 들어주는 사람들. 여기 좀 어린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도 같이 들어주고, 좀 뭐랄까. 아빠가,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오시면, 아,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,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고, 짐도 들어주고 하던 그 느낌 있잖아요. 조금 그런 느낌. 뭔가 좀 훈훈한. 제가 근데 보통 세 척이 동시에 들어오진 않은데 저렇게 어린애도 저렇게 도와줘요. 원래 여자도 한 명 있는데 여자는 중학생 정도 여자도 한 명 있었는데 없네. 저렇게 막 도와주면 실례될까봐 가까이서 못 찍겠다. 뭔가 고기는 좀 잡으신 것 같은데. 오늘도 쓰레기 이만큼이었어. 제가 가고 난 뒤에도 좀 누군가가 좀 쓰레기를 채웠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안 되겠죠. 멀어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저쪽에 또 배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들어주려고. 근데 제일 처음에 저쪽에 모래사장에 저 사람들이 배 밑에 조금 그늘지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더라고요. 그 처음에는 사실 홈리스인 줄 알았어요. 집 없는 사람들이 줄 알았어요. 그래갖고, 아,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서 버려진 배에서 자나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. 그걸 들어주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. 하루 종일 하루에 배가 한 10대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그걸 들어주려고 아침부터 오후에 보면 한 4시 뭐 이 정도까지 5시까지 이렇게 계속 앉아 계세요. 고기 안 잡는 사람들. 약간 어린 애들은 뭐 자녀 같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서로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. 왜냐하면 다 한 가족 같지는 안 보이거든요. 여자도 두 명인가 없는 것 같아요. 배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. 저는 또 여기서 다리를 펴고 이렇게 돗자리를 펴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서로 들어가려고. 이제 운동해야 돼.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비도 조금 오고 해서 약간 불안해서 되도록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는 저번에 나한테 모래 뿌렸던 그건데 또 여기서 모래 뿌리려고 그러는 거야. 이게 누가 키우는 게 같은데 애가 약간 못됐더라고. 안 가고 이거 가만히 오늘 모래 뿌리기만 해봐. 진짜 가만 안 둬. 지금 또 갑자기 비가 와서 운동 하다 말고 지금 나무 밑에 비 피하고 있습니다. 아, 제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혹시 필리핀 오게 되면 날씨를 훨씬 더 꼼꼼하게 미리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제 운동은 거의 다 마쳤는데 또 비가 한 방울씩 또 조금씩 와서 지금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
눈으로 조금 쉬어야 되는데. 근데 사실 내가 비 온다고 피할 그것도 아니고, 왜냐면은 여행을 온 목적 자체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노클링도 하고 딱 그거 두 가지 보고 그건데. 그러니까 웬만큼 비가 와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운동하고 스노클링도 비가 와도 하고. 제가 다른 여행지도 많이 다녀봤는데 제한테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김치 좋은 데 앉아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좀 스노클링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사실 한국에서는 바닷가에, 저는 부산에 살지만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 돗자리 펴놓고 요가 같은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. 하고 있으면 막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고 막 두근거리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, 한국에. 그래서 부산에 살아도 잘 해운대에서 이렇게 운동해 본 적이 없어요. 공동이나 해운대 같은 데서.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좀 몇 명, 여러 명 하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.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. 예를 들자면 송정에도 뭐 서핑하는 사람들이 한 열댓 명 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뭐 혼자 타고 있거나 막 이러면은 또 쳐다보는 사람들 많거든요. 저도 송정에도. 송정에 서핑하는 사람 아무리 많다고 해도.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제가 다른 데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공원이라든지 바닷가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크게 뭐 한국 사람같이 크게 관심 가지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. 게다가 잠깐씩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.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도 제가 잘 안 가요.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앉아서 뭐 운동하기도 좀 그렇고. 아, 그래도 비가 지금 그치가 오늘 조금씩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참. 아, 아무튼 운동은 다 마쳤으니까 다행이네 오늘. 지금 또 애들이 수제비떼기 하고 있는데, 수제비떼기는 진짜 전 세계 공통된 놀이 같아요. 저걸 안 하는 동네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에 또 로이하고 크리스탈하고 놀고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. 멀어가지고 오늘 노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야 되겠어. 다이브 앞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 4시 40분인데 비가 한 번 안 오니까 조용하네. 쳐다보면 돼. 9. 9. 오늘 무슨 저녁에 술을 공짜로 준다는데 7시 반가. 아, 이거 진짜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영화하는 분도 계시고 완전 분위기 장난 아닌데 이게. 지금 무료 음료에다가 술을 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. 그래서 주인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럼도 뭐 럼 같은 경우도 꽤 가격이 하는데 거기다 콜라도 가격 뜯어서 하는데 섞어놨는데 맛은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술이 세요. 아우, 근데 요즘 술을 안 먹어가지고 못 먹겠다. 술이 세가지고.